광주의 소식을 가장 가깝게 접할 수 있는 안녕하세요 인사이드 광주의 김경호입니다. 1년에 단 두 번뿐인 기회, 무등산 국립공원 정상 개방을 기다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 무등산 국립공원 정상 탐방 예약 방법에 대해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함께 가보시죠. 광주시는 2011년 5월을 시작으로 매년 상하반기 무등산 국립공원 정상 개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24번째를 맞이한 무등산 국립공원 정상 개방은 서석대에서 군부대 정문까지 0.9km 구간에 대한 탐방 예약제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지질명소인 천왕봉, 지왕봉, 인왕봉, 정상상봉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탐방 예약제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무등산 국립공원 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운영 시간은 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사전 인터넷 예약자 5,000명 그리고 현장 접수 2,000명에서 총 7,000명이 당일 탐방 예약제 구간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 신청은 국립공원공단 예약 통합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탐방로와 탐방 일자를 선택하면 되고 당일 신분증도 꼭 가져오셔야 합니다. 사전 접수를 하면 혜택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전 인터넷 예약을 하신 분들은 송모 밴드와 함께 무등산 국립공원 지도를 함께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서석대를 거쳐서 정상부로 가는 목교와 입석대를 거쳐서 정상부로 가는 장불제 이 두 곳에서 예약자 확인을 하는데요. 이 송모 밴드를 착용하신 탐방객분께서는 군부대가 있는 정상부를 탐방하실 수가 있고 이 송모밴드를 미착용하신 분들은 평상시 가실 수 있는 서석대 정상부까지만 탐방이 가능하십니다. 이외에도 무등산 국립공원 일원에서는 필환경 실천을 위한 나만의 차 만들기와 재난안전극장 등 다양한 탐방 서비스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무등산 국립공원 사무소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건전한 탐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탐방객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단풍과 산등성이의 억새가 어우러지는 무등산 정상을 여러분들도 꼭 한번 만끽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탐방객들의 안전을 위해 탐방 예약제를 실시한 무등산 국립공원 정상 개방. 예약 방법을 잘 숙지하시고 미리미리 신청하셔서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하시길 바라겠습니다.